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죠? 자, 방금 고등어 때의 소용돌이를 이렇게 막 보셨습니다. 야, 이게 사람을 좀 집중하게 만드네요, 그죠? 네, 저도 네. 계속 보다가 이제 방송이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좀 즐거운 소식으로 네. 일주일 만이다 보니까 네. 좀 시원하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관심사는 달걀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명 뭐 살충제 계란 파동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까지 산란농장 420곳을 조사했는데 총 52곳에서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해당 달걀은 모두 회수하고 바로 폐기하고 있다는데요. 더 문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던 농장에서도 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네. 이제 뭘 믿고 먹어야 하나 하는 걱정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안 먹을 수도 없고 말이죠. 이 계란이라는 게 워낙 들어가는 데가 많다 보니까 말입니다. 자, 근데 요즘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 이 달걀이 어디서 왔지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 네. 예, 이거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되게 불안해하실 거예요, 사실. 지금 네. 그래서 축산물 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등급 계란 정보 조회하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달걀에 적혀져 있는 숫자와 알파벳, 그러니까 난각코드를 네.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밑에 나가는 그 주소 보이시죠?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살충제 계란, 이 문제가 원래 그 닭 진드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하더군요. A4 용지만 하다고 하죠? 네. 굉장히 좁은 어떤 철창 같은 곳에서 이제 닭이 길러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충제를 써야 한다는 것이 이제 농민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자, 그래도 말이죠. 이제 동물복지를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네. 이 닭들이 말입니다. 일정 정도 이렇게 해를 좀, 햇볕도 좀 쬐고, 그 모래 샤워라고 하죠. 아, 네. 이런 것 좀 하면은 닭 진드기 문제는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 이번 파동을 계기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폭넓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